제주로 가다가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의혹을 규명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이번엔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영상입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 임모 학생이 발견됐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임모군은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모 학생은 발견 후 4시간 41분 만에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다면 30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입니다.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공개된 이 영상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년 하고도 이제 또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월호 지겹다, 뭐 아직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하냐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세월호로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거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거든요. 누가 아픔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치유인데 치유를 저희는 이제 진상규명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어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4월 참사 직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015년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는 치유되긴커녕 덧나기만 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고라고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다로 볼 것이 아니라 내일로 바라보고 맞아들인다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보다 안전된, 특별히 저희는 늘 생명을 중시하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했는데 어쨌든 국가가 먼저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일어난 사건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또 똑같이 대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수사단은 수사 범위와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진상을 밝힌다는 각오로 특별수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과제를 남긴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매섭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